여기 주인세대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보고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러 가시죠. 일단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수성구 황금동입니다. 저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저기 황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 밑에가 이쪽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1, 2층은 상가로 그리고 3,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에는 파충류샵, 요즘 상당히 핫한 그런 매장이죠. 여기 현재 1층 파충류샵 내부도 잘 되어 있어요. 파충류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막 습하게 해도 해놓고 이렇게 마른 나무도 갖다 놓고. 근데 지금 여기 대구 신세계백화점 팝업에 들어가서 잠깐 영업은 6월 8일까지 이제는 불만 켜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내부 2층은 네일샵 뭐 이런 뷰티샵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러면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 건물 제가 왜 계단으로 가자 했냐면 이 외관에서 보셨듯 건물의 이 통창, 아 이 통창 어마어마, 유리 한 장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런 유리감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게 뭐냐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공 안 된 건물들 비교해 보면 이 집이 그래도 신경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2층,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네일샵하고 여기도 뷰티샵으로 이렇게 두 개 상가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 제가 또 계단으로 올라온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밖에 작동을 안 해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는데 4층은 카드키가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고요. 이제 3층에 내리면 이렇게 주택이 두 가구, 방이 두 개짜리와 방이 세 개짜리 있는 가구가 이렇게 두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실의 내부는 여기 3층 반 계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층 반부터 위에까지는 전부 다 주인세대가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구부터 다르지? 일단 입구부터 여기 보면 코너에 사람들이 살이 닿거나 치일 수 있는 곳에는 아크릴로 다 판을 대놨어요. 여기 전부 다 벽체가 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상에 가면 보수라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크릴 판을 다 대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올라왔던 계단실, 계단 여기 돌이랑 색감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리면 바로 이렇게 여기가 뭐 거의 현관택, 현관택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일단 입구부터 다른 집과는 확실히 다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도 이 레일도 엄청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묵직한 중문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레일이 시공되어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심하게 집이 그리고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집이 다 들어오는데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 어떤 것 같은데 문이 휘둥그레지노. 일단은 여기 거실부터 보면 남향으로 창이 딱 나 있고 천장부터 보면 일단은 우물 천장 여기 마감이 이중으로 돼 있어. 이거 보면 이해가 쉽겠다. 여기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몰딩 처리가 돼 있는데 상당히 입체감 있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천장이 얼마만큼 높은지 딱 보여주는 그런 인테리어로 돼 있고 실링팬 그리고 이쪽에 바닥 보면 이게 전부 다 원목 마루. 바닥도 그리고 색감은 일반적으로 만드는 마루는 이런 색감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느낌도 낼 수가 없고 주방 어떤데 살고 싶지? 진짜 죽이지 않나?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 이거 돌 문양 봐봐 문양 주방에도 조리하면서 통창까지 아주 시원하게 전망이 뽑아져 있고 이게 상부장이 없어도 주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전혀 주방관이 협소하거나 주방장이 협소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 냉장고 옵션인가요? 냉장고, 예, 네, 냉장고는 김치냉장고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옵션. 옵션이고 그리고 요거는 인덕션인데 보통
후드가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게 후드. 밑에서 싹 빨려 들어가는.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장이 돼 있지. 장. 이거 밑에도 다 장. 다 장. 수납도 엄청 잘 돼 있고. 그리고 야, 근데 나는 진짜 요리하면서 이 뷰. 진짜 좋다. 우리 집에서 좀 해줘.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로 나가는 문인데 이 문도 아주 다른 집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주 프레임 얇은 걸로 해서 중문을 썼고 보조 주방 돼 있고 바닥도 타일로 돼 있고 건조기 세탁기 등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여기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감돼 있는 화장실. 여기가 안방. 안방은 좀 마지막에 보고 작은 방부터 보자.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면 일단은 방 들어가는 여기 문 테두리부터 테두리부터 신경을 썼어. 그리고 여기는 딸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부는 사람이요? 뭐 딸 같은 아들 방. 아들 방에도 되겠네. 벽지가 파란색이네. 파란색이고 와, 근데 안방 높이도 진짜 엄청 높다. 엄청 높고 이 조명 사이즈도 큰데 집이 천장이 높고 방이 크니까 조명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방은 별로 많이 크지 않아. 방은 좀 크지 않고 거실하고 주방 비율 그리고 안방 비율을 좀 많이 높였고 이쪽 작은 방은 좀 커요. 이쪽 작은 방은 아 진짜 천장이 높다 그렇지. 창도 남향으로 창도 쫙 빠져 있고 작은 방 보여드렸고 안방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도배가 아니라는 점. 도장 전부 다 도장으로 돼 있고 데일 수 있는 부분은 아크릴로 보호대 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안방도 천장부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돼 있고 안방 창도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모르겠지만 안방도 규모가 사이즈가 진짜 크게 잘 빠져 있어요. 그 안쪽에는 드레스룸도 장을 다 짜놔서 천장이 얼마나 높으면 이 장 위에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다. 여기는 화장대가 있고 안쪽에는 내욕실에는 욕조. 오빠가 이거는 이렇게 옥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네. 옥방 욕실 욕조까지. 거기 위에 히터인가? 환풍기 같은 그런 역할.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렸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진짜 볼만하니까 한번 나가보시죠. 자 여기는 주인 세대부터 또 이 외부까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단독 옥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이 통창이 이 통창 아니고서야 이런 뷰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야,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확 트인 전망을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신경을 이런 것까지 지음해서 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면 저런 모퉁이나 저런 부위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이 분명 발생하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지어보고 시공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하자라든지 뭐 허투람? 그런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도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이 옥상 담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해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여기서 이제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리고 다른 집에서 나도 볼 수도 없고 그만큼 옥상 공간도 좀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아아 하면 좀 울리는데 그만큼 담이 높게 돼 있는 게 이 집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정말 주인 세대 나는 정말 고급지고 내가 거주하는 기준을 좀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건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뭐 물론 가격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수하실 때는 최대한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은 마지막에 띄워놓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